반갑습니다. 구독자님,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 잘 돌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전국 각처로 일을 여행처럼 다니고 있는 시골집 한옥 리모델링 전문인 시골스런 TV는 충남 보령 가까운 홍성을 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에는 빈집이 많이 있듯이 도시에는 인테리어 업체들 또한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혹 시골집과 한옥을 리모델링한다는 업체의 면면을 보게 되는데 대다수가 2일 저일 겹치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시골스런 TV는 천직처럼 한 분야인 시골집과 한옥 리모델링만 전문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전국 각처에서 찾아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진 건물은 시골집에 비해서 안전한 구조에 해당되지만 전통 목조 한옥 구조로 지어진 시골집의 경우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남 보령 옆 홍성에 계신 건물을 구입하신 분도 시골스런 TV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곳은 여느 시골집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체와 사랑채 작은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필요 없는 창고는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체 위주로 아파트처럼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집으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시내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마당 있는 집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에 장만한 집은 마을 안에 있으면서도 독립된 구조여서 더없이 좋은 집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골스런 TV를 아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